어릴 때부터 만화를 좋아했었거든요. 만 4년간 적자를 보고 이뤄낸 꿈이죠. 부산 되게 좋아요. 저희 회사는 일단 회사 자체적으로 웹툰을 기획해서 만들고 네이버나 카카오 페이지 같은 곳에 배급도 하고 작가님들을 발굴해가지고 작가님들 작품을 같이 기획 아니면 프로듀싱을 해가지고 또 플랫폼에 유통을 하고 이런 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웹툰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처음에는 QA 품질 사원으로 다니다가 지금 월급 가지고는 가정을 좀 영위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기회에 그냥 창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애들이 더 크면 점점 더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창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만화를 좋아했었거든요. 웹툰도 자연스럽게 제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업을 웹툰으로 잡았죠. 당연히 저희 회사 작품이죠. 루갈 작품은 드라마화가 될 만큼 스토리가 아주 깊고 재밌는 작품입니다. 여성분들한테는 달을 삼킨 범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BL이라는 장르가 있는데 요즘은 BL도 점점 대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추세라서 여성분들이 보시면 되게 재밌어 하십니다. 제가 또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부산을 떠나기가 싫었어요. 우리 회사 웹툰이 재미만 있으면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 페이지나 뭐 이런 플랫폼들과의 소통은 영업을 온라인으로 하고 소통을 하고 이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하게 됐죠. 부산하고 관련된 가장 의미 있는 작품은 일단 루갈이라는 작품인데 OCN 루갈 드라마로도 나왔죠. 나오고 넷플릭스 통해가지고 전세계 지금 방영을 하고 있는 콘텐츠인데 루갈 같은 경우에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만든 웹툰이에요. 부산하고 오는 가장 직접된 웹툰이 아닐까 싶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회사를 창업하고 만 4년간 적자를 보고 이뤄낸 꿈이죠. 원작 작가님과도 4, 5년 전에 처음 만날 때 이 작품은 무조건 영상화가 될 거다,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다 했는데 그게 사기꾼이 안 되고 현실이 된 거죠. 제 고향이자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아주 소중한 지역이고 사업적으로는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냐면 거래처들이 다 서울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업하러 자주 안 가도 돼요. 콘텐츠만 좋으면 뭐 소통은 전화도 할 수 있고 카카오톡도 할 수 있고 뭐 관련 기관들도 찾아보면 지원 사업 분야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이용하시면 부산 되게 좋아요. 사업 준비를 하셔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